주말 퇴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슬리나입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유로존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기대 이하였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그리고 기대 이상일지 이하일지 사실상 알 수 없고 어떻게 나와도 해석도 다양할 수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상 변수 3개 중에서 2개는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낮아진 눈높이에도 맞추지 못한 실적 발표 이후 현재 2%가량 하락해 129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드라기 효과가 많이 좀 반감되면서 제한적인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라기 효과가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가려진 아침,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드라기나 유럽 쪽에서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거래소 기준 5포인트, 코스닥 기준 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수급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2 통화정책 회의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은데 개장 초에 굉장히 분위기를 만드는 주체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22 얘기 간단하게 드리고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2, 드라기 총재, 작년 7월 27일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OMT 방식,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3년물 국채의 무제한 매입, OMT 방식의 국채 매입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드라기가 작년 7월 27일 날, 유럽,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긴급으로, 결국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됐고요. 유로존이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증시 면에서는. 그 다음 2개월 뒤에 버냉키의 QE3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양적 완화 3차 뭐 축소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국내 선물 시장도 그때 저점 라인 232에서 거의 272라인까지 올해 연초까지 무려 40포인트, 선물지수로 40포인트면 지수로 치면은 한 20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200포인트가 급등을 했었고요. 연초까지 됐던 랠리가 결국에는 최근에 2분기 이후에 또다시 미국의 이제 양쪽 간의 축소 논란으로 인해서 거꾸로 진행되는 장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영업 OP 마진율 하락,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폰에 사실 이제 앞으로 몰락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 드라기 총재가 밤사이 말한 내용을 언급을 보자면은요. 마이너스 금리 지난달에 사실 통화정책회의 때 아직까지 그런 거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또 정치적인 어떤 전국 불안 그리고 그리스 뭐 국영방송 이런 어떤 사태가 긴축에 대한 사태가 이뤄지다 보니까 계속 다시 좀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예금 금리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양적 완화 지속하겠다. 즉 미국은 출구 전략을 준비하니 많이 이런 논란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표명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좀 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열렸다는 것은 약간의 시장의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개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포인트가 넘게 1% 넘게 야간 선물 시장에서 국내 코스피 선물 지수가 오른 거였고요. 포르투갈 그리스 국채금리가 포르투갈 물론 아직도 7.4%대 10년물 국채가 상당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8%대 넘었던 금리가 안정화가 됐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다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 무드로 들어갔다는 거. 사실 근데 이 드라기 총재의 작년과 올해 다른 거는요. 작년에는 어떤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안전판 역할을 했었거든요. 물론 실행된 적 한 번도 없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포르투갈이 그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을 실행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요. 결국 드라기의 립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부양 조치는 없었어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아, 지금 시장은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입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번복되는지를 볼 수 있는 밤사이 유럽 증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파로요, 국내 증시 오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급등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초가 올라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지금 시초가가 뭉개졌고요. 코스피 지수 5포인트밖에 안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 역시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OP 9조 5천억 나왔습니다. 1분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10조가 넘었었어요. 자, 제가 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10조 3천억에 만약에 부합 정도 하면은 그래도 여태까지 주가가 선반영해서 떨어졌으니까 방어는 하겠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요. 2번, 그 이상이 나온다, 예상보다. 그럼,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선방에서 떨어졌던 것이, 이제는 좀 바닥을 치고 올릴 것이다. 근데 세 번째로는 그보다 안 나온다. 그럼 이건 쇼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지만 2분기가 사상 최대인 겸 결국 2분기가 꼭지라는 겁니다. 즉 3분기 전망이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격 단가 내려가고 있고요. 마진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옛날에 스마트폰이 정말 붐을 일으켰을 때랑 이제는 많이 붐을 일으켜서 시장 파일을 전체적으로 차지하면서 그게 꺾이는 신호가 나오는데 2분기가 어쨌든 예상보다도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결국 3분기 전망치 안 좋은 거랑 같이 곁다리가 복합돼서 맞물리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락, 기술적인 차트까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아침에 시초 128만 6천 원에 시작을 했고요. 시초가가 뭉개됐거든요. 그리고 5일선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131만 3천 원 정도. 오늘 고가가 131만 5천 원. 5일선 회복을 했죠. 일봉 차트 보시면요. 아직 종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정확히 윗꼬리를 달고 음봉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128만 원 붕괴되고 지난번 저점 라인 124만 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길게 윗꼬리를 단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든 국면이 삼성전자 계속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어떻습니까? 아침에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만 사고 있어요. 776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 118억 매도로 전향했고요. 기관이 692억 원. 자,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 그동안 방어를 했거든요. 외국인은 팔고요. 근데 삼성전자 왜 팝니까? 컨센서스보다 안 나오고 2분기 꼭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기관도 우려시 되면서 손절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장부터 특징적이었건 연기금이 삼성전자 안 산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기금이 사는 건 운수장비였습니다. 즉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시가총액 1위에서 5위를 나열하면 현대차그룹주가 3인방이 3개가 포진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하나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뭘 올려야 됩니까? 자동차를 올려야 됐죠. 그래서 자동차를 아직까지 사고 있는 건데요. 역시 자동차도 2분기 실적 보고 지금 엔화가 엔달러 환율까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100.37엔입니다. 이틀 전에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자동차도 2분기가 피크로 3분기가 상당히 고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내는요. 사실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은요. 일단 드라기 총재는 작년 7월에 의해서 2연타를 날려주셨구만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결국은 립서비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갈 길 간다. 우리끼리 수익률 게임한다. 즉 지금 자동차를 다시 풀베팅하고 삼성전자 버리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동차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지속 완화 정책 하겠다고는 했죠. 미국은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밤 고용지표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적완화 근데 축소랑 상관없이 외국계 자금은 미국에는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만약에 오늘 미국 고용지표까지 좋다면은 연준의 출구 전략은 9월부터 실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 실망 속에 삼성전자가 3%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까지 끌고 내려가네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래기 총재 얘기하고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수급해왔던 속내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고용이 미국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에 나오죠.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뭐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업률 지난달에 7.6%였죠. 이번에 컨센서스 동일하게 7.6%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수치가 좀 좋게 나와요. 근데 비농업 고용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논팜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NFP로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에서. 그게 지금 16만 건 정도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근데 그거보다 좋게 나오면요, 뭐 20만 건, 뭐 18만 건 이렇게 나오면은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정사실화가 될 거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결국 안 좋게 나오면은 또 연준의 양적완화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측은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표라는 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어떤 조사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발표되는 거는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 지표이긴 하지만 역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저는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장은요, 미국은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준의 우리가 우려시되는 이머징 마켓에서 우려시되는 그 출구 전략, 즉 외국인의 자금 엑소더스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악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가 계속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일본 증시가요, 니케이가 지금 지금 몇 프로입니까?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2%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어떻습니까? 아침에 10초 갭을 올린 거를 음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완전 밀어버렸고요. 선물로 외국인이 지금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 봐선 그동안의 매도 세력이 쌓아놓은 거를 물량에 더욱더 얹어서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 옵션 쪽 보면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지나친 큰 폭의 하락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상방보단 하방을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차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59포인트가요, 20일 이동 평균선이었어요. 이 20일 이동 평균선 정확히 찍고 윗꼬리 달고 무너지고 있죠. 삼성전자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5일선 차트 찍고 음봉, 긴꼬리 만드는 거랑 코스피 차트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역할이 가장 컸었습니다. 왜냐? 시가총액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코스피? 당연히 못 버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장을 단기적인 반등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시도는 할수 있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끝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경기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들, 경기 민감주들, 바닥에서 찍고 3분기 전망이 좋아진다.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면은 결국엔 그런 측면에서 전차군단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많이 낙폭이 떨어졌던 업종들은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실적 이번 달 7월 달 한번 체크해보고 꼭 넘겨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점점 매수세가 줄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사실 시장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오늘 급등해서 또 쫓아간 개인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제발 그런 상황을 추격 매수 이런 것들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금요일장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열정적으로 수급 분석해 주셨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3,300계약 파는 지금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지고요. 파트론과 대덕 GDS 등 IT 부품주들이 드디어 동반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쌤 만나러 가죠. 쌤플러스 김동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42 초반에 봤었는데 238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 또 시작이네요. 삼성전자 실적과도 연관되는 움직임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확인하고 가자. 예, 언제까지 확인하고 할 겁니까? 삼성전자 가이던스 부분에서 위축된 건 사실인데요.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도세 들어오는 거, 신규적인 자금들 들어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미결제 증감되는 부분을 보면 개인들과 기관계 쪽에서 신규 자금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 쪽으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들도 신규 들어와 있고요. 개인들도 신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외국인들이 기존의 매도 포지션 확대를 해서 들어왔다. 무슨 근거를 갖고 그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분명히 말씀드린데 전 다른 전략입니다. 지금 238대 부근에서는 전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출발과 함께 수급이 혼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아예 불식시키면서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승의 마디 자체는 이제 한 템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분명히 변곡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변곡이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리바운딩으로 돌리는 거 보셨습니다. 2주 연속 맞추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만큼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잘 견디셨고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쓸데기 없는 소리 부분에서 흔들려버리고 된다라면 차라리 주식시장을 떠나고 파생장을 떠나는 게 맞겠죠. 현재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가 삼성발에 의한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부분의 실적 쇼크 부분과 IT 쪽에 대한 위축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종가상 부분에 14포인트를 땡겨놓았던 것들을 보면 14포인트를 땡겨놨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자체가 루머서로 10조 2천억을 유지할 것이다 언급되면서 땡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 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늘 다시 내려오는 갭상승까지 감안하면 시장은 지금 바닥 따지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완전히 대폭락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폭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의 옵션 만기에서 포지션 정리이거든요. 그 부분을 뺀다라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우상향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선물 쪽의 수급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아직까지 포지션 정리는 8월 9월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 따지기의 진통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쪽에 좀 보시면요. 현재 기준에서 아쉬운 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차익 쪽에서 들어올렸죠. 차익 쪽에서 매수세로 살짝 들어올렸는데 비차익도 동반해서 갔다가 이게 꺾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하나의 파동을 좀 억지적으로 238대까지 밀어버리는 현상인데요. 현재 기준에 238점에서 심리의 저항까지 일단은 쇼트를 만들어내고 가는 상태인데요. 차익 쪽에서 보시면 매물 맞박이 많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의문점을 가져야겠죠. 현재 기준에서 리바운딩 자체를 위쪽으로 한 번 더 당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미국의 지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의 모멘텀상으로는 다음 주초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초의 어느 시점이라고 저는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족들과 저희 유료 회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물 시장 대응 전략으로 가보면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막이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진정이 될 수 눌림 매수를 보자라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4,500억대까지 매도 우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1,200억 조가 축소가 나오니까 지수가 빠르게 리바운딩 치는 속도를 보셨을 겁니다.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을 본다라면 오전장의 두 번장 전략에서 240.05 정도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매도 강도가 진정되는지 보자라는 것은 4,500억 이하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 있게 매수 잡자라는 겁니다. 추격 양봉을 잡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238대의 지금 저점에서 239대의 매수 잡으시면 누가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차트로 넘어갑니다. 갭보정 차트 부분에서 10분봉 차트로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급락 자체가 만들어졌지만 도대체 시장이 삼성전자 쇼크가 만약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상승 쪽으로 올라오죠. 그죠? 그런 부분일 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시나리오 작성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명 주쌤이 분석한 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건 저도 그 시나리오 읽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좀 매수 위쪽으로 보시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은 어제의 다시 반등 모멘텀을 상승분을 일단 반납해줘서 지지력으로 만들고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가상 부근에서 오전장에서 이제 오전장이 12시 종가겠죠. 여기 240.05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깨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급하겠겠죠. 그럼 지금 빨리 올라타고 지지하는지를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가 매수를 방송을 보시는 하신 분들은 익절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오전 12시까지 240.05 자리의 지지와 저항대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체크해 보면요. 상단은 242.4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레인지상 가능한 구간이고요. 중간밴드 240.55로 설정을 좀 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밴드는 238.9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자, 밑으로 한 템포가 빠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90대의 지지 못 나오면 일단은 매도포로 조정을 오늘 핑계김에 밀 것이다 라는 것만 감안하시지 큰 그림상으로는 주초까지는 저가 눌림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일단 눌림 매수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충분히 좀 싸게 최대한 잡았으면 하셨고 외국인들 4,500억 정도 아래쪽으로 팔면 매수 라인대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태웅 멘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요. 김태웅 멘터님처럼 말씀처럼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선물시장 기준으로 약간 정점을 찍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선물이 외국인들 많이 좀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 3,700계약 정도까지 매도 나왔는데 지금은 2,500계약도 채 안 되는 매도이고요. 삼성전자 낙폭도 줄고 IT 부품주의 낙폭도 줄면서 코스피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비틀거리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인지 갖고 계신 분들께 전문가를 통해 대응법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보시기 전에 업 특징주부터 확인시켜드릴게요. 네, 먼저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 사실상 갭 상승을 했었었죠. 지금 조금 상승폭이 줄었더라도 4%대 정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상 오늘 수주 얘기가 굉장히 좀 크게 모멘텀이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도 오늘 계절적 수혜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옵틱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인데 사실상 디지털 옵틱 제외하고는 IT 부품제 분위기가 많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카프로라는 낙폭과대 화학주가 오늘 10%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로 가볼까요? 자, 삼성전자가요, 결국 영업이익 9조 5천억 내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자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3%대까지 낙폭이 키웠었는데 지금 128만원, 2.8% 정도 밀리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동반에 하락하는 IT 부품주 파트론이나 대덕 GDS 등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약간 밑꼬리를 달아주는 분위기고요. 미닉스가 제습기 시장 수혜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의 눌림목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에 대한 대응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밀리는 것과는 참 대조되게 대우조선해양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 되는 LNG 세빙선 수주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일단 좀 시장과는 다르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조선사들이 대거 경쟁을 보였는데 일단 세계 조선업계 올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 6조 원 규모 LNG 수주. 근데 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좀 벌였는데 결국 대우조선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일단 뭐 사실상 6조 원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그간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좀 적었던 이 한국 조선업계 내에서 좀 단비 같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 문제들이 좀 풀려가는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역시 조선주가 경기 민감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잘 반영이 된것 같고요. 또 중국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중국 조선업계인데 일단 중국 조선업계 조선소의 어떤 3분의 1 정도의 폐업 가능성.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있다. 걸러질 부분들은 걸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과연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외 상황이 굉장히 또 민감하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코웨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계절적인 이 수혜, 계절적인 수혜와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또 분기별로 성장성, 외형 성장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계절적 수요, 최근에 위닉스도 그렇고 코웨이도 그렇고 뭐 장마 시즌 또 여름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계절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제습기에 관련된 어떤 트렌드의 정착 이 부분이 뭐 코웨이도 그렇고 위닉스도 그렇고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음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예견해 볼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일단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옵틱인데 사실 오늘 이 스마트폰이나 IT 부품주와 관련해서 그렇게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얘기들이 나올 때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500만 화소 표준화 렌즈 양산의 시작 이런 부분들이 매출 발생 그리고 사실 화소 수는 적지만 이 화소 수가 적은 카메라들이 보급형 스마트폰에 좀 깔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블랙베리 쪽에는 800만 화소 정도 되는 뭐 고화소 카메라 렌즈까지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옵틱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3분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프리미엄 그 고가폰은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 보급형 스마트폰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스마트패드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이런 스마트패드들이 기대치보다 그렇게 많이 막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급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그때 한번 뉴스마켓 시간에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하이엔드급 관련된 부품, 지금 이 카메라 쪽, 특별히 디지털 옵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주가 강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트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항상 이 원칙을 좀잘 곱씹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특징주 분석 김근호 과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최혜승 차장님 만나러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사실상 어닝 쇼크 형용사가 붙고 있습니다. 물론 사상 최대이긴 한데 기관의 어떤 손절매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원래 분할 매수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여전히 좋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좀 매수는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요즘에 그 시장 패턴을 보면은 장 초반에 팍 띄워놓고 베이시스 축소하면서 선물 매도로 베이시스
직사하면서 현물 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늘도 뭐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까지 돌고 이런 상황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가격 상당히 뭐 나름대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지금 9.5조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실적은 아니지만 잠정 실적이 뭐 거의 큰 변화 없다고 봤을 때 지금 시장 예상치가 10조 한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 사이였는데 어쨌든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 라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 어쨌든 실적 9.5조 나온 건 상당히 좋죠. 좋은데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예,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EPS 성장률 둔화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지금 한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6조에서 58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3조에서 9.7조 사이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은 지금 IM 파트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에서 한 6.2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0.9조 한 1조 정도 그 나머지 사업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데 역시나 모바일 쪽이 상당한 부분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앞으로의 이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뭐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밖으로 나온 아웃풋이 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고 뭐 저조차도 물론 그런 시장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155만 원대에서 이제 거의 한 25만 원 정도가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손절하고 나와야 됐겠고 일단 지금 오늘 어쨌든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수급적인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하다가 지금 매도로 살짝 전환하는 모습 보이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제가 129만 원 정도 깨지면 한번 매수해보자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일단 매수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IT 부품주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영향에 의해서 IT 부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망감에 동반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한 18,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7,700원 수준이니까 예, 오늘 양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한번 좀 보시고 종가에 18,000원 이하다 그러면 한번 좀 일부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점 26,000원 대비해서는 뭐 한 4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높지 않냐. 어쨌든 뭐 갤럭시 쪽에 이제 부품 관여율이 가장 높은 또 회사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낙폭과대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예,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한 5,000원대 그 정도에서 한 매수를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위닉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스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시총도 여전히 좀 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전에 그 겨울부터 해서 만들어놓은 재고가 소화가 충분히 다 되고 오히려 지금 물량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스키 시장 자체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위닉스가 한 42%, LG전자가 27% 수준으로 거의 뭐 독보적인 1위를 지금 거의 절반 시장을 다 위닉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스키 보급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7% 정도였고요. 올해 12% 정도,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도 열려있는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지금 현재 시총보다 한 1.5배 정도 예상을 해봤을 때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좀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상승 패턴 속에서 좀 눌림목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7월 1일 날 장대 양봉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때 이제 시초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이제 진입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올라오는 21선하고 말씀하신 그 시초가는 8,8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아까 얘기하신 파트론과 삼성전자 매수 쪽에 의견을 주셨는데 아 그냥 매수하래라고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분명하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매수한 가격 말씀드렸고요. 129만 원 정도 수준. 네. 네, 그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요. 한 뭐 전체 만약에 내가 10을 산다 그러면 한 3 정도 담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어디가 바닥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부라도 좀 담아보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미국장이 뭐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월요일장 확 떠갖고 시작하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팔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들여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가래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고점에서 떨어졌던 그런 패턴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EPS 둔화라는 게 상당히 뭐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한 19%가 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은 뭐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회사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저는 보고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일단 한번 담아보자. 그러면 어떤 의견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외국인들 갑자기 매수 들어오면은 모두 부정적으로 봤던 의견들이 다 틀린 게 돼버리는 거고 반대일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봤던 의견이 틀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미리 알고 판 외국인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 한번 가담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외국인이 살짝 부러워지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혜승 차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지향이 개장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음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0.7% 정도 하락해서 전일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 2000선 회복했지만 다시 오늘 개장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2000 중심에 계속해서 공방이 좀 치열한 중국 지향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1840, 코스닥은 520선 후반.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 주신 것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은 글로벌 이슈 분석해 주시면서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 외국계 쪽의 선물 오후장까지 관찰하면서 충분히 오후장 쪽에서 낙폭만이 줄이고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삼성전자의 낙폭도 지금 2% 후반 정도에서 더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황규섭 팀장님은요, 시장이 계속 V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요. 반등 시엔 좀 현금을 챙기자라는 쪽 의견 다시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소프트웨어 섹터를 주목하자라고 하셨고요. 노근창 HMC 투자증권 기업 분석 팀장님이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 2분기 잠정 실적은 낙관, 지나친 낙관에 대한 경고음 정도를 울린 것이지, 특별히 정점 통과하고 갤럭시 S4, 뭐, 이제 실적 고점 이런 논란에서는 충분히 벗어나서 조금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박재민 PB 팀장님은요, 드라기 효과가 있었지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상쇄를 시키는 그런 오늘인데 역시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이 변수겠다라고 분석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 연결해서 공감 정도부터 알아보고 우리 김연겸 주식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겸 팀장님 만나러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나와 있는데 일단 의견 들어보기 전에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는 1번, 실망은 이르고, 예, 외국계 선물 관찰소 5장 기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 선물 지금 매도 규모가 좀 줄고 있긴 한데, 일단 두 가지 큰 이슈, 드라기 뭐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요? 예, 일단은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 BOE, 영국에서도 캐나다 출신 신임 총재가 처음 되고 나서 이제 그 통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지속을 유지한다고 이제 ECB와 궤를 같이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유럽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하는 이제 원동력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거기에 힘입어서 좀 상승이 기대가 됐으나 이제 장 전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어닝이 기대치를 소폭 이제 못 미치면서 발표가 나오면서 오전장 아직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방금 중국 시장이 시작이 했는데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 그 시장에서 수출이 중국이 이제 전체 수출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요. 또 그런 중국이 증시가 양호하게 흘러간다면 우리 시장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중국이 오늘 약하게 시작됐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 오늘 플러스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전략은 아무래도 다음 주 그 목요일 날 있는 옵션 만기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 패턴과 굉장히 그 오늘 선물 외국인 그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제도 외국인이 거의 3천 계약 매도를 한 이후에 이제 2시 15분부터 이제 종가까지 그 거의 대부분 환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물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지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그런 그 삼성전자의 우려 속에서 선물로 지금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선물이 다시 외국인이 걷어들인다고 하면 충분히 좀 지금보다는 좀 윗방향으로 좀 오늘장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경기 민감 관련 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쪽 섹터의 주식들은 오늘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카프로가 뭐 10% 이렇게 오른 아침이기도 한데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특별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닝 시즌이 이제 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 가운데 뭐 화학주도 좋고 철강도 좋고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민감주 가운데 낙폭이 좀 크면서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종목 없나요? 일단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화학 쪽에서 찾아봤고요. 화학 쪽에 이제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요. 2분기 역시 어닝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효성이 하고 있는 그런 업태 중에서 타이어 코드와 스판덱스 부분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아들이 세 분이 있는데요. 효성 조성래 회장 아들이 세 분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지분을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넘겨주면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한 이후에 지금 첫 장남하고 이제 셋째 아들 간의 지분 경쟁 싸움이 지금 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또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7%가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는 한 6만 1000원 목표가는 일단 1차는 6만 7천원 손절라인은 현재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는 5만 9,7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2분기에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최근에 자사주 맵 얘기도 좀 나왔었죠. 약간 눌리면 효성 사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겸 주식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렇게 뭐 재밌는 모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흔들리고요. 항상 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한 10조 이상은 나와주지 않을까. 갤럭시 S4 미니랑 갤럭시 노트3가 있으니까요. 4분기 그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관련한 IT 부품주들, 혹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일유업을 가지고 있고요. 코나이, 현대차, CJ는 NHN을 보유 중이었는데 자, 메일유업이 고가 기준으로 어제 고가 기준으로 4.1% 목표가 3%였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나이가
어제 고가 기준으로 4.8%고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5.8% 정도 일단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가에서 던지셔도요. 4% 이상 수익을 지금 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CJ E&M, NHN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는 소폭 마이너스고요. CJ E&M 플러스권이고요. NHN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자, 세 종목 역시나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종목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좀 대형주 중심으로 제가 네, 좀 뽑아왔어요. 저번에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한번 매수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SK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 SK하이닉스랑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SK하이닉스 저희가 3만 100원에 사서 3% 이상 목표가 잘 달성하고 빠져나온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한 이후의 가격을 아직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121선 라인을 네, 어제죠 터치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요. 다시 오늘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네,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현재 구간대 굉장히 싸고 꾸준하게 실적 부분 영업이익 굉장히 2분기 때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거의 최고 수준이죠. 증가율이요. 그럼 꾸준하게 한 번 더 3분기까지 기대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단기적인 한 3만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 3% 정도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유가가 좀 그래도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100달러 돌파, WTI 돌파했죠. 자,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고, 여타 다른 정유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네,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반등 구간이고요. 꾸준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이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까지는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4만 5천, 6천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한 구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역시나 현재가 부근 매수하시고 3%고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랑 SK하이닉스 중에 둘 다 SK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요.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리고요. 매수가는요, 지금 29,100원입니다. 29,1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목표가 3% 대응하시고요. 손절가 28,000원 라인 잡아드리고요. 충분하게 매수하셔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인의 차트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일단 장중에 매도 강도는 정점을 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4%대, 5%대 정도에서 일단은 정체 국면인데요. 자, 뭐 조용한 시장은 지수만 보면 강보합세 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오후장에서 뭔가 반전을 기대하시는 분,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기대도 보이셨거든요. 현재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오늘 중국 지수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일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1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 증시가 가장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었었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다시금 20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기대감은 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반기 부동산 기업의 매출액은 100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2013년도 하반기 중국 GDP 성장률은 7.6%를 전망한다라는 중국 정부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과연 7.6%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자동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성대 팀장님의 중국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낙폭을 줄이던가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던가 하면 오후장의 상승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얼마나 오후장에 줄 수 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한 번쯤 검색해보시고 월요일장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